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다가 어떤 뜻을 담았느냐, 그래서 뜻을 품었다고 얘기하죠.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 그 뜻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자, 그거를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이 말이 뉴스타트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우리들의 유전자는 내가 마음속에 품는 뜻에 따라서 변하는가를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과연 그렇구나. 예. 네. 그냥 이 상구 박사가 그냥 말로만 강조하니까 그런 것 같네, 정말. 그렇다고 그러자,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와, 과연 과학적으로도 유전자는, 유전자는 우리 뜻에 반응하는구나.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낸 결론이 뭐예요?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새로운 유전자 의학을 통해서, 유전자는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학적 근거가 뭐냐? 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유전자는 확실히 뜻에 반응하는구나를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뜻이 있어, 뜻. 뜻이 있고, 이 뜻이 결국은 무엇에 영향을 미쳐요? 무엇을 변화시켜? 유전자를 변화시켜. 그러면 이 뜻이 유전자에게 미쳐서 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과학적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실, 우리는 뜻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꺼주기도 한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상 느끼고 살아요. 에이, 더럽고 안 입고 와. 뭐요? 죽겠네. 그건 뭐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거는 어떻게? 유전자 꺼져버려.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맨날 느끼고 살아요. 그리고 말하면서 살아, 사실은. 그래서 더럽고 안 입고와 죽겠네는 뭐예요? 죽겠네는 유전자 꺼지네, 그 말이에요. 왜? 유전자가 꺼지면 세포가 작동을 못해. 그러면 뭐예요? 세포가 작동을 중단하면 그게 죽겠네요. 그게 죽을 맛이야. 또 우리가 더럽고 안 입고와 죽겠네. 방금 먹은 게 올라고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더럽고 안 익었고 뭐라 그래? 매시껍다 그러죠. 매시껍다는 소화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소화가 안 돼? 실제로 소화가 안 돼요. 더럽고 안 익었고 매시끄러운데 소화되는 사람. 소화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위장 속에, 위장 세포 속에 소화를 시키는, 그것을 소화 효소라고 그래요. 또는 소화 물질, 소화 효소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더럽고 안 익으면 이 유전자가 꺼져버려. 그러면서,
유전자 꺼지면 내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소화 물질 생산이 중단돼 버려. 그럼 소화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메시꺼워서 나중에 무슨 말로 끝내요? 올라 올라 그런다. 그럼 토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토하기도 해요, 안 해요? 실제로 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먹은 이 뜻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제일 반응을 제일 빨리 하는 게 어떤 반응인 줄 아세요? 침 나오는 거예요. 침 나오는 거. 여러분, 여러분 그 레몬 알죠? 레몬. 와, 쉬어요, 안 쉬어요? 여러분 입속에 침 나왔습니다. 즉각적으로. 침을 생산하는 유전자 켜져 버린 거예요. 왜? 레몬. 얼마나 쉬어요? 침 나와버렸어, 벌써.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유전자는 가치가. 그거를 여러분이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유전자 꺼지는 소리가 여러분 입 밖에서 나오면 안 돼. 생각을 하면 여기서 싸워야 돼. 아, 이 말 하지 말자. 이것을 현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 인간은 가만 보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나를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다? 죽여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유전자를 끄는 소리를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이런 인간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죽은 자라고 불러요. 왜? 그래서 죽는데 결국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죽은 자라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안 죽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뭐예요? 우린 다 죽어. 우리는 그런 것들이야. 죽은 자들. 이 죽은 그렇게 죽은 자들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내가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지. 그 죄는 뭐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죄야. 내가 내 유전자를 끄는 소리를 그냥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아니고, 아, 죽겠다. 이래서 안는단 말이야. 그 순간에 우리는 나를 어떻게 죽이고 있어. 우리는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우리 아무리 참 존경받고 고결한 인품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다 우리는 뭐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죽은 자야. 죄인이야.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죄라 그러면 뭐예요? 뭐 훔친 거, 바람핀 거. 뭐 이렇게 행동을 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마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뭐예요? 본성.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여러분은 와, 박사님은 다 아네. 와, 박사님은, 우리하고 완전히, 여러분, 안다는 거하고, 박사님의 본성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박사님도, 어떻게? 죽는다고. 본성 그대로.
이게 얼마나 성경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도둑질 하지 마라. 남의 거 훔칠 일이 없어. 그건 안 통해. 너의 본성이 남의 거를 훔치고 싶은 뭐예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그런 본성을 이미 갖고 태어났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 본성을 싹 없애주고 진짜 누구의 본성을 넣어줘야 돼? 누구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넣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되면 이 본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뭐 눈꼴 사납고 더럽고 아니고 막 쎄 별리서 테레비만 켜도 뭐 뉴스만 나오면 전부 뭐요 아니고와 죽겠어 더럽고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야. 정상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산다고 해서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지 마. 너희들은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요? 악해. 석가모니 선생님은 왜 그렇게 석가모니가 됐어요? 무엇을 알고 싶어서?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있어야 되는가? 를 그 이유를 모르겠어. 아시겠죠? 왜 이렇게 고통이 있냐? 그거를 알라고 왕자 석가모니가 궁정을 뛰쳐나가서 거지가 됐어. 그래서 밥 얻어먹고 그래서 동냥해서 배고픕니다. 밥 좀 주세요. 그래서 밥 좀 얻어가지고 이제 나무 밑에 그늘에서 밥 좀 먹으려고 하면 거지 깡패들이 와서 어떻게 그 석가모니 먹으려고 하던 밥 다 뺏어가고 얻어맞고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느냐? 답은 나왔어. 왜 있죠? 왜 고통이 있죠? 왜 병이 있어? 암이란 게 있냐고. 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유전자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뭐예요? 죄인이니까,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서로가 서로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그러고 질투하고 이러고 사니 안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는 게 또 뭐예요? 죽는 게. 죽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뭐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죽는 거지 뭐. 본래는 어떻게? 안 죽어야 돼.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는 것이 정상이지. 그게 정상 아니야. 성경은 엄청난 책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그런 곳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 자신으로서는 천국이 절대로 올 수 있는 본성이 아니다. 천국하고 맞는 본성이 아니야. 그래서 이 지옥에 살고 있는 거야. 지옥에 살고 있으니까 죽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이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나쁜 짓 더 많이 하면 지옥이 있대. 이래서. 뭐가 이렇게 빈트가 안 맞아? 왜? 이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것만 깨달았으면 색가모니도 뭐예요? 아, 깨달았다. 할 텐데. 우리의 본성 얘기를 안 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뜻이 유전자에 아주 즉각적으로 직접 작용하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무슨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조건 반사라고 그래. 그래서 레몬 하면 뭐예요? 침이 싹 고이는 거 조건 반사예요. 내가 침 내려고 했지 않잖아.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침이 나와 버렸잖아. 유전자는 반응해 버렸잖아. 그게 본성이다. 그래서 이 지나가는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들의 본성은 뭐예요? 쳐다보는 게 본성이야. 그래서 근데 나는 안 쳐다봤어. 그럼 그 죄 안 지은 거요? 죄라는 것은 쳐다보고 싶어서 죽겠는 게 죄야. 안 쳐다봐도. 그리고 여자들은 쳐다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그래서 남자가 안 쳐다보면 그게 또 속상해. 이러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이요. 이런 거를 지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벌써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본성을 타고나서 유전적으로 타고납니다. 그 이거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없어질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죽는다는 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다시 만들어 줄게. 그 다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데 본성이 없어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음을 어떻게?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니까 우리는 다시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완전히 창조, 재창조를 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이제는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울지라도. 예, 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럽니다. 그러면, 조건 반사. 조건 반사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해요, 유전자는. 자, 그, 조건 반사 실험을, 맨 처음에 한 과학자가 러시아의 유명한 파블로 박사라는 생물학자가 조건 반사를 제일 처음으로 실험을 했어요.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개는 주인이 딱 나타나면 지금부터 꼬리 흔들기 시작. 그래서 꼬리 흔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꼬랑지가 이미 흔들리고 있어.
아시겠죠? 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 몸에서는 조건반사적으로 어떻게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가서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게 이게 정상적인 조건반사예요.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암세포가 어딨어? 새로 생긴 게 암세포. 이거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우리가 T세포를 이동시키고 이러면 너무 늦어. 안 돼. 조건반사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슨 내가 어떤 뜻을 품었을 때 그게 무슨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자, 그래서 개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개가 보는 앞에서 종을 종 이쁘죠? 종을 땡쳤어요. 땡치니까 개가 주인이 자기가 처음 보는 행동을 하니까 처음 보는 행동을 딱 하니까 그 행동에는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진이, 진이 이제 4개월째 되네요. 앞으로 한 열흘만 있으면 4개월이야. 근데 이 개들이 눈치가 아주 빨라요. 그래서 얘들은 왜 그렇게 눈치가 발달되어 있을까? 개는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요. 왜 그렇게? 그래서 늑대 개 다 그래요. 아주 그렇게 사자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왜 그래요? 얘들은 눈치가 빠르고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래요. 사회생활을 하면 뭐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호랑이들은 혼자 살아요. 그래서 호랑이들은 좀 이렇게 머리를 빨리빨리 못 굴러. 사자들은 다 계급이고 다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눈치를 보고 살아야지. 그래서 늑대나 이런 짐승들은 우리 사람이 그 늑대 얼굴을 보고 눈을 쳐다보고 이러면 어때요? 눈 깔아 새끼야 그래요. 왜 눈 깔아야 돼? 내가 너보다 쎄. 그래서 내가 직접 눈 맞추면 금방 진 놈이야. 그러면 이 짐승들은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눈을 깔아줘야 돼. 그러면 상대방 짐승들이, 얘는 나를 공격할 의사가 없구나.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걔들 말도 알아듣지만은 행동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 이 찐이도 행동을 정확하게 하면 알아들어. 그래서 안 돼! 뭐 이래서 하면 나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면 눈치 이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그래서 우리 진이가 사랑이 엄마를 굉장히 괴롭혀요.
근데 장난치자는 거지. 뭐 물고 뭐 어쩌고 진짜 물지는 않아요. 하는데 그게 이제 좀 너무 심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 우리 주인은 나한테 무슨 뜻을 전달하고 싶은 모양인데 무슨 뜻일까? 그래서 탁 하면 탁 앉아요. 오케이. 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밥도요. 제가 만들어서 갖다 주거든. 그러면 막 난리를 쳐. 막 좋다고 막. 그리고 배가 고파서 막 후닥닥거리고 막 달려들고 막 정신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똑똑해요. 이 좀 바보들은 이래도 몰라. 네. 그래서 제가 탁 해서 조금만 더 1초, 2초, 3초쯤 되면 뭐예요? 주저앉아버려. 기다려. 다 기다려요. 똑똑해요. 네. 뭐 훈련 안 시켰어. 그냥. 근데 그것도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 이제 맛있는 간식 가지고. 그래서 앉으면 또 같이 하나 되고 그러니까 이 훈련시키는 이 주인이 맛있는 잘했다 맛있는 거 먹어 그래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놈의 자식은 맛있는 거 안 줘도 다 알아들어. 하여튼 자 참 팔불출도 그렇죠. 강아지 자랑도 팔불출이야. 그래서 이제 땡 하니까 이 종소리가 땡 하고 나는데 이 파블로 박사 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 개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땡 쳐놓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멍청하게 있으니까 파블로 박사가 뭐예요? 맛있는 걸 준다고. 그리고 또 땡 하고 또 주고 또 땡 그렇게 한 네댓 번 하니까 뭐예요? 똑똑한 개들은 금방 뭐예요? 감을 잡아. 아하, 종 친다는 것은 나한테 맛있는 간식을 주겠다는 뜻이구나. 이 뜻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뜻을 몰랐을 때는 침 나오게 안 나오게, 꼬랑지 흔들리게 안 흔들리게. 아, 근데 뜻을 모를 때는 침도 안 나오고, 꼬랑지도 안 흔들리고, 조금 반사가 없어. 뜻을 알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땡 소리만 들으면, 침 나와, 나와. 침이 나오고, 꼬랑지가. 네.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땡 종소리도 필요 없어. 종만, 파블로 박사 종만 딱 이렇게 뭐예요? 들면 벌써부터 다 알아. 이게 조금 반사예요. 종은 뜻이다. 무슨 뜻이다? 맛있는 거를 주겠다는 뜻이다. 종 소리 안 나도 돼, 이제. 생략하세요. 괜찮아요.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다음부터는 종을 놔놓고 파블로 박사가 종을 어떻게 해? 종을 쳐다보기만 해도 저 다 알아요. 안다고요. 뭐 구태여 칠 필요도 없잖아요. 생략하고 빨리 달래.
그침 생산 엔돌핀 나와 안 나와?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도 켜지고 철저히 뜻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자로서 지금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 유전자의 회복은 철저히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이 좋은 뜻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여러분의 유전자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자, 이제 이 과정을, 이 조건 반사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차근차근 어떻게 이 내 마음에 품은 뜻이 실제로 유전자를 변화시키는지 이거를 과학적인 과정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과학적 사실이구나. 이거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좋은 뜻을 품으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뭐 알아도 악한 뜻 자꾸 품겠지만 그러나 이거를 알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좋은 뜻을 품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심할 때 이런 부정적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콧노래를 부르는 거 이것부터 달라져야 돼. 이러면 유전자가 켜진다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거 좋은 음악, 좋은 노래들. 이야. 그 저는 트롯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 이름도 이제 기억해요. 전유진. 17살짜리 고등학생인데 이 트롯을 부르는데 걔가 곡을 선곡하는 곡들은 다 참 좋은 곡이에요. 근데 걔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전 처음에는 트롯 시끄럽. 근데 한 번에 걔가 노래를 부르는데 TV에서 와, 그 어른들이 부르면 트롯은 지겨워요. 예를 들어서 이미자가 부르면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저는 아이고 지겨워. 뭐하나 또 울고 짜는 노래 또 한단 말이에요. 한이 맺혀 뭐 맨날 가사들이 그 모양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곡들은요, 이게 MZ세대 곡들이 참 괜찮아. 저 가사도 괜찮아. 그리고 곡들도 여러분 괜찮아요. 특히 그 작곡가 중에 재밌는 이름을 가진 작곡가가 있는데 아주 젊은 청년이야.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알고 보니 혼수 상태.
가사도 잘 붙이고 곡도 아주 현대적으로 참 잘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야 참 잘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여러분 핸드폰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그 전유진이는 17살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서주 알아요? 예. 네. 그 노래 잘해요. 걔는 더 어려요. 중학생이에요. 걔들이 다 1등이야. 요즘. 네. 그래서 그 트롯계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어.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 우리 몸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고 하면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딱 안 흐르면 어떻게 되게? 네. 여러분, 그 중환자실에 가면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 모니터는 이 중환자들이 심장이 뛰고 있는지, 이제 혈압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 그 스크린 화면에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제 스크린만 화면만 딱 보면 아 살아 있다 아직도 그리고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전류가 다 꺼져 버리면 어떻게 돼? 모니터에서 삐 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도 전기 제품이야. 알고 보면 기분 나쁘지만은. 전기 제품이에요, 우리가도. 전기 없으면 우리 죽어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전류가 흘러. 그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뒷주머니에 뭐, 배터리 차고 댕겨? 저는 케이블 가지고 가끔 충전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왜 전기가 흐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속에 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세 번씩 충전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음식 속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음식 속엔 왜 전기가 있어? 참. 똑똑한 사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본 줄은 정말 뭐. 태양에서 전기가 와요. 햇빛 자체가 전기예요. 네, 햇빛이 전자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잖아. 그 태양 빛을 받아가, 빛 자체가 전기니까. 그거를 와서 실제 전기로. 만들어주는 거죠. 전환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햇빛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사과가 사과나무에 열린다. 그러면 사과를 먹으면 우리는 당분을 먹어요. 그렇죠. 당분. 당분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뭐예요? 탄소하고 물하고 화합된 거예요. 탄소하고 물하고 화합된 거. 그래서 그 탄소하고 물하고 화합된 물질을 뭐라고 부르게? 제가 다 답을 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탄소하고 뭐라고? 물하고. 그러니까 탄, 물 숫자, 수,
화합된 화, 물질, 물. 그게 탄수화물이요. 탄소하고 물하고 다 합하면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탄소하고 물하고 합하려면 반드시 그 화합, 서로 화합 안 되는 물질들이야. 탄소나 물이나. 그거를 화합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는 태양, 즉, 빛, 태양광선 속에 있는 전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 먹었다면 전기 먹는 거예요. 그렇죠? 현미, 쌀. 쌀 안에 뭐가 들어있게? 탄수화물이죠. 그러면 그 탄수화물 속에 태양 전기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 그걸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봤죠? 그렇죠? 세포핵이 있고, 그 빨간색 콩, 땅콩같이 생긴 거, 그 미토콘드리아에 당분이 들어가서 거기서 당과, 거기서 탄수화물, 탄소와 물을 분리시켜버려. 그러면 탄수화물 속에 들어있던 뭐가 나와? 전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전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끝내주게 되죠. 놀라운 기계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기로 돌아가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전기가 흐르는데, 그래서 이 우리 뇌에도 전기가 꺼져버리면 우리 뇌는 뭐예요? 작동 안 해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뇌에서. 뭐를 찍어보면 돼? 뇌파를. 그래서 이게 탁 대고 찍어. 그러면 뇌파가 나타나요. 그래서 뇌파, 그래서 뇌파라는 것은 뇌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든지 파동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데. 그래서 뇌 속에 있는 전기의 흐름에 파동을 찍는 것이 뇌파를 찍는다. 심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은 심전도를 찍는다. 근육도 마찬가지. 근전도를 찍는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이 전기가 가서 에너지를 공급해.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세포 안에서는 실제로 전기를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는 말하면 틀려요. 이 탄수화물 속에 있는 전기가 어떻게 다시 탄수화물은 탄소는 탄산가스로 배출돼 버리고 물은 어떻게 소변과 땀으로 나가 버리고 남는 거는 뭐예요? 탄수화물 먹어서 남는 거는 햇빛만 남는다고 에너지 전기. 그래서 그 전기라는 에너지가 흐를 때는 파동으로 흘러요. 소리도 에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폭탄이 터지면 막 꽈당 하면 소리로만도 유리창 다 깨지잖아. 그렇죠? 소리로. 그 소리도 무엇으로 움직여? 파동이에요. 파동. 근데 이 파동에는 좋은 파동도 있고 나쁜 파동이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뇌파를 한번 봅시다. 자, 뇌파가 여기는 지금 네 종류의 뇌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찍어보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살고 있는 뇌에는 이런 뇌파가 항상 흘러요. 이거를 베타파라고 불러.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뇌파를 딱 찍으면
이런 파가 나와요. 알파파. 아. 여러분이 잠들었을 때 찍으면 델타파. 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최면술에 걸렸다. 무슨 깊은 명상 중이다. 그 명상 속에서 내가 지금 뭐 완전히 내가 생각하고 있지도 않는데 뭔가 황홀경에 들어간다. 이럴 때 이게 시타파. 그래서 여러분의 뇌에서 어떤 전기가 흐르고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가 자고 싶지는 않아. 지금 자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집에 도착해야 돼. 지금 기다리고 있어 가족들이. 그래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빨리 도착하고 싶은데 내 뇌에 뇌파가 달라지면 델타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자면 안 돼. 지금 빨리 가야 돼. 자기 싫어. 그런데 뇌파가 변하면 자야 돼요. 꼬라 떨어져 버려. 운전대 잡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어떻게 내가 자기 싫다고 안 잘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이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 이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럽니다.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예.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아. 그렇죠? 지배를 받고 살아.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들켜본 일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어디 가면, 우리 남자들의 눈에는 이쁜 여자가 그냥, 이렇게 깜짝 놀라요. 하면 마누라하고 같이 가도 보고 싶게 안 싶게 싶어요. 그래가지고 보다가 들켜본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안 본 극에 본 극에 그래도 봤다고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니까 안 보려고 해도 어떻게 볼 수밖에 없는. 네. 그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도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르면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머 나 좀 봐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내 자신을 조절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면증 이런 거 다 걸리잖아. 자고 싶은데도 못 자.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조절할 줄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 아시겠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체 전자파, 특히 뇌파를 배워보면 이런 상태, 이런 뇌파가 흐르게 되면요, 내가 나를 조절을 못해. 자, 이거는 뭐냐면 이 파는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뇌파예요. 그래서 베타파라 그러는데 저 파를 주로 스트레스 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파라기보다 저 파를 저는 짜증 파라고 그래요. 짜증 나. 그리고 이제 잡념. 저런 파가 흐르면 잡념에 시달려요. 잡념. 그래서 그리고 생각이 뭐예요? 복잡하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이 워낙 복잡해. 그래가지고 뭐를 원해요? 좀 안 복잡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안 복잡한 거를 멍때린다고 불러요. 아시겠죠? 이 베타파가 계속 흐르고 싶으면 맨날 좀 멍때리고 싶다고 그래. 근데 멍때리고 싶어도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어디 가면 멍 때릴 수 있어? 그 아름다운 산 속에 아름다운 호수, 예, 네. 아 조용해. 그러면 멍 때리려고 안 그래도 어떻게? 멍 때려줘. 와, 잡념이 싹 사라져. 그것은 베타파가 싹 알파파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베타파를 알파파로 변하게 한 것은 뭐가 변하게 한 거예요? 왜 변했어요? 내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변했어. 그러면 와, 잡생각 싹 없어졌어. 와, 정말로? 정말로? 아름답구나. 아름다움을 탁 느꼈을 때 알파파가 돼버려. 아름다움을 느꼈을 때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감동. 자, 아름답다고 탁 느꼈을 때 내 베타파가 알파파로 탁 바뀌었다면 내 몸에 흐르는 전기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됐을 때 내 뇌에 베타파가 흐르던 것이 알파파로 변했다면 이 전기를 전기에 영향을 미쳐서 이 전기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에너지가 뭐예요? 생기지, 이 바보야. 이만큼 우리가 이게 안 돌아간다고. 이렇게 잘 가르쳐도. 그만큼 우리는 생기와 멀리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배워야 돼요. 특히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기. 어디까지나 생기야.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러면 벌써 뭐예요? 조건 반사적으로 알파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해.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파, 복잡해, 안 복잡해요? 하, 머리가 복잡해. 착, 알파파가 흐르게 되면, 복잡한 게 싹 사라지고, 아, 정말 아름답다. 그러면서 심호흡이 저절로 나와. 우와. 베타파일 때는 뭐예요? 머리가 복잡하면 숨 쉬어 안 쉬어? 네, 숨 안 쉬어요. 숨 안 쉬고, 뭐라 그래요? 네, 숨 죽인다. 가만있어봐. 지금 생각해야 돼. 지금 숨을 쉬지. 숨을 죽여.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짜증이 더 나면, 아, 신경질 나.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베타파가 더 빨라져. 더 빨라져. 그러다가 결국은 뚜껑이 탁 열리면 어떻게 되게?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 뇌파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 뇌파는 뭐가 지배해? 영적 에너지, 생기는 뭐예요? 영적 에너지요. 그래서, 여러분, 생기의 반대는 어떤 영적이냐?
생기는 진선미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기는 이 베타파를 어떻게 해줘? 알파파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진선미의 반대쪽, 그렇죠? 신경질나, 짜증나, 두려워, 불안해. 이게 다 베타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더 나빠지면 어떻게 돼? 네, 이 더 빨라져요. 더 빨라지면 이 에너지가 더 세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이성적 판단력도 흐려져.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어떻게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뛰어내렸다 하면 내가 쭉 떨어져. 그렇죠. 한 2초, 3초 걸립니다. 사람 탁 높은 데 떨어질 때 다이빙 할 때 보면 쫙 떨어지죠. 금방 땅에 즉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때는 내가 땅에 떨어지네.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이 뇌파 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 유전자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나쁜 전자파들은 다 이 베타파보다 뭐예요? 다 속도가 빨라.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래서 막 그가 그러면 이제 막 이런 거 비싼 거 들고 어떻게 박살내고 막 그러잖아. 나중에 보면 좀 싼 거 부술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엑스레이도 뭐게 전자파예요. 엑스레이 자체는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전자파예요. 에너지가 높으니까 뚫고 들어가지. 에너지가 약한 빛은 파동은 이 몸에 부딪히면 뚫고 들어가지 못해. 그러나 엑스레이 같이 이제는 이거 쫙 뚫고 들어 통과시켜. 그러면서 안에 있는 유전자를 손상시킨다고 변질시켜. 그래서 방사선을 많이 쪼면 뭐요? 암 걸리기 쉽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 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의 핸드폰도 핸드폰에서 통화를 오래 하면 핸드폰이 어떻게 돼요? 뜨끈뜨끈해지죠. 그렇죠. 전자파 에너지가 막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너무 오래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나빠요. 그래서 뭐 KT나 SK나 다 뭐라 그래요? 핸드폰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 한 뼘 거리를 두고 좀 떼서. 왜? 전자파의 세기는 이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조금만 져도 전자파는 약해져.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뇌종양이 생길 수 있어. 이 뇌 속으로 전자파가 들어가가지고 뇌세포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변질시켜. 그래가지고 뇌종양이 생길 수도 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무슨 파로 유지해야 돼? 알파파로 유지를 해주면 우리 유전자들은 잘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도록 살게 돼 있어요? 신경질 내고 소리치고 이렇게 살게 돼 있지를 않아. 우리는 아름답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만 우리 유전자들이 알파파의 영향으로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잘 작동 성능이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건 반사 과정을 뜻이 유전자에 작용하는 과정을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뜻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간다. 마음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뇌 속으로 들어가. 이 뇌 속으로 어떤 뜻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뇌파가 달라져. 뇌파가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져요? 생체 전자파가 달라져. 생체 전자파가 달라지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는 행복해. 생체 전자파가 베타파가 되면 벌써 기분부터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전자는 무엇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즉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파로 유지하려면 내가 무엇을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실되고 선하게 아름답게 생각을 하자. 그런 뜻을 품자. 자, 이제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 거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하죠. 그래서 이 뜻은 생명을 주는 뜻, 생명을 주는 에너지를 생기라고 불러요. 생기는 어디에 있어? 진, 선, 미. 진, 선, 미가 다 합하면 뭐가 돼? 사랑. 그래서 이 생기를 받으면, 생기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진리다.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 빛, 진리, 사랑, 이 다 같은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온다. 자, 그 다음에 반대편은 뭐예요? 나쁜 뜻이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증오다. 분노다. 질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 가만 보면요. 자기만 스트레스 받고 말지 남한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해요. 친하다고 그러면서. 괜히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그래. 그 친구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 야, 나 오늘 백화점 갔다가 그 사람 봤다.
그 헤어진 그 친구한테. 그럼 그 헤어진 그 친구는 그게 좋은 소식이요? 기분 나쁜 소식이요? 지금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러면 또 이 친구는 스트레스를 또 받으려고 물어봐요. 그래,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 그럼 이쪽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별 말은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나쁜 기억을 되살려주고 유전자 끄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해요. 내가 악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나는 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생각이야. 아시겠어? 좋은 생각. 예. 네. 네. 이렇게 악하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야, 네가 악하다는 것을 좀 더 깊이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쟤네들 우리하고 다르지? 우리는 낫다는 거죠. 그것이 더 악한 줄로 모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증오, 분노, 질투, 거짓, 진의 반대, 거짓, 그 다음에 뭐요? 선의 반대는 악, 네, 아름다운 반대는 더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 유전자를 켜는 것을 생기라고 그러고 끄는 것을 사기 또는 무슨 기? 살기라고 그런다. 우리를 죽이는 기야. 그래서 막 예! 이럴 때 뭐야? 살기 등등하다 그러잖아요. 살기가 들어오면 막 베타파가 되는 거야. 베타보다 더 빠른 파를 감마파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뚜껑 열리고 막 지가 던지고 난폭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에, 이 기들은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이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두 다른 영적 에너지가 있는데, 하나님 쪽에는 생기고, 이쪽은 뭐예요? 죽이는, 내 유전자를 꺼버리는 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쪽에 영적 에너지, 영적 힘을 주시는 것을 성령이라 그러고 이쪽에 사기를 주는 것이 뭐예요? 악령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령을 어떻게 피하라. 악령을 거부하라. 그리고 항상 뭐예요? 진선미를 추구해라. 긍정적이 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살 길이다. 맞아요, 맞아요. 성경은 종교책이 아니고 이렇게 과학적입니다. 철저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그래요. 종교적인 것들은 진리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철저히 진리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딱 보면 아, 우리는 우리 유전자들은 뜻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 괜히 이상구 박사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항상 좋은 뜻
진선미의 뜻, 성령을 받으셨어. 선택하시고 받으셨어. 여러분들의 모든 유전자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